죄책감을 느끼거나 기분이 안 좋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울증일 수 있다. 내 책임이 아닌 것에도 계속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치료하는 게 좋다. 내면의 작은 소리로 온통 죄책감에 쌓일 때가 종종 있다. 전부 다 잘못되었다고, 전부 다 가치 없는 것 같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기분 저하증에 걸린 사람들은 뭔가 불편하고 기분이 안 좋은 상태가 만성적으로 지속된다. 이런 것들은 우울증 일종의 증상이다. 처음에는 증상이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증상에 도움되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이런 상황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그리고 죄책감 들 때나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울증일 수 있다. 아니면 그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죄책감이 들거나 기분 안 좋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집이 뭔가 어지럽고 지저분한데 치우지 않고 계속 둔다면 아마 죄책감이 들 것이다. 먹어야 하는 양보다 좀 더 많이 먹었거나 예전에 뭔가 잘못했던 사람과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다시 기분이 나빠지고 옛날 감정인 죄책감이 다시 생길 것이다. 거울을 보면 결점만 눈에 들어올 때가 있다. 이런 감정들이 섞여 있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몇 달간 지속된다면 분명 뭔가 잘못되었다는 뜻이다. 그 누구도 칼로 베는 아픔 같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 수는 없다. 프로이트는 죄책감과 스스로 비난하는 것은 우울증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라고 말했다. 공명작용으로 인해 뇌에서 생기는 감정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죄책감을 느끼거나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은 뇌를 자극한다. 죄책감을 느끼면 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연구가 제너럴 시카이어트리에 게재되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행동을 처리하는 것을 담당하는 뇌의 기능은 합리화하고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뇌의 이 영역은 사회적 행동과 관련되어 있어 우리가 사물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우울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타인이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수 없게 만든다. 모든 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실에서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분명하게 뇌에 반영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공격적이 되거나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심각한 경우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고 삶에서 어떤 가치도 찾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한다. 정말 심각한 것이다. 기분 나쁜 상태가 매일같이 계속된다면, 기분이 나쁘고 현실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허하고 에너지가 없고 수면 장애가 있거나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가 반복되고 사람들을 피해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우울증의 증상이다.
유전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우울증 유형 중 제일 어려운 점이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이런 상태가 몇 년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출근을 하고 집에 와서 살림을 하고 가족을 돌보지만 감정적으로는 그저 그런 상태인 것이다. 행복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 것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진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 도움을 받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략.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치료나 상담을 받는다. 치료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자. 주변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받도록 한다. 한편 이것은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저 두 가지 유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아래에서 소개하는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전략 정도는 시도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햇볕을 받자 집 밖으로 나가서 삶으로 들어가 몸을 움직이라는 뜻이다. 몸을 움직이면 뇌에서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그만하자. 나는 못해내 잘못이야 하는 생각은 그만하자. 부정적인 생각은 현실이 아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인지하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기억하자. 변화하는 모습을 그려보자. 기분이 좋으면 좀 더 편안할 때에 삶이 어떨지 생각해보자.